나눠서 대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도농 비즈니스 지원센터가 필요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적성이 비농, 기초진입에 강했는데 저는 도농 상생을 위해서는 여기에 보면 지방에 있는 것, 어마어마하게 아이디어를 보내놨습니다. 도시에 있는 것, 남는 것,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걸 만일에 매치를 시키면 농촌에 있는 것과 도시에 없는 것 이런 걸 결합하면 수확한 농산물, 특산물을 벼룩시장이라든가 결합하면 전원형 벼룩시장이나 맵을 만들 수 있고요. 도시청년이나 농촌에 있잖아요. 방북단, 과일, 채소, 농촌과 택배팀, 서비스 이런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욕구를 결합해서 농가 직송, 택배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동시에 강한 능력을 가진 고비들이라든가 청년들을 인력은행을 통해서 농촌을 연계하는데 농촌의 언론화, 교육,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또한 도시에서 있는 학생들, 청년들을 마을 관리사라든가 또는 음악하는 사람, 마을 박사라든가 다양한 형태로 농촌을 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요. 제주도에 서울 강남에 미용을 하던 젊은 친구들이 리에서 가서 집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가면서 머리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 지역의 농산물도 팔아주고 완전 복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를 조금 더 제도적으로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도농 상생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특히 우리가 지금 사회적 금융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데요. 좀 더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이런 새로운 윤리은행, 새로운 사회적 은행을 만들어서 투자하고 서울에 있는 은행과 함께 사용처 지정형 도농 상생 계좌를 좀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투자를 하면 도농 상생에 도움이 되는 또는 에너지지나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하는 이런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마하트마 강의는 인도의 참다운 미래는 근대적 도시가 아니라 자립적인 농촌 마을에 달려있다. 과거 이야기 같지만 이게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도시 사는 것을 편하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미래의 생존을 위해서는 농촌과 함께 농업, 농촌을 살아야 나라가 살고